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밤에 즐거운 음감 타임. 저는 항상 이 은총 씨의 이 연주를 들으면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 역시나 멋진 애말에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와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탄생한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시리즈는 팬더의 가장 진보적인 라인업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눈을 사로잡는 커스텀 컬러 피니쉬와 매칭 헤드스타까지 더해져 다양한 매력을 가진 기타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멋진 외관과 독특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두 대의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텔레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을 저희가 만나볼 예정이고요. 텔레캐스터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특징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미디엄 점보 사이즈 22플랫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텔레 픽업, 울트라 세팅 피니쉬가 적용된 어그먼트 D 쉐임넥, 10에서 14인치 복합 곡률 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스트랫 특징은요, 플로이드 로즈 락킹 트레몰로 시스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미디엄 점보 사이즈 22플랫, 두 개의 울트라 노이즈리스 핫 싱글 코일 픽업과 울트라 더블 탭 험버킹 브릿지 픽업, 울트라 세팅 피니쉬가 적용된 어그먼트 D 쉐임넥, 10에서 14인치 복합 곡률 지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팬더라고 할 만큼 다양한 특이한 옵션들을 갖추고 있는 두 모델이고요.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캐스터 먼저. 네, 말 한번 묻혀볼게요. 재미난 텔레캐스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가장 진보적인 팬더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 텔레캐스터였다. 네. 이 스트라토캐스터, 특히나 이 팬더에서 나오는 스트라토캐스터에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가 장착되어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힘들어. 이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너무 잘하잖아. 아유 아닙니다.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메리카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이미 완성된 사운드를 갖추고 있었던 시리즈이긴 하지만 이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로페셔널 연주자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는 기타를 실제로 연주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지만 실력과 상관없이 수집욕이 있어서 모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존경해요. 취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은총 씨가 연주하는 걸 사운드를 듣다 보니까 프로페셔널 연주자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기타가 맞다. 이 뭐랄까 그냥 이 뭐랄까 전시 용도 콜렉터 용도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프로세션 연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멋있는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연주자들이 가져가야 더 매력을 발휘할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이렇게 뭔가 이 라스베거스 한 이 언저리로 저를 데려가 주셨던 이 은총 씨 예,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제가 뭐 다른 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뭐 기타에 대한 저희가 풀가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팬더가 그 하이엔드 기타, 그러니까 본명 기타, 커스텀 기타의 영역 야 이제 우리도 이제 할게 옛날에는 우리 빈티지만 했는데 안 되겠어 너네들 뭐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뭐 결국 우리가 짱이잖아 약간 이런 거 말하는 모델 같아요 이런 애들 보면 뭐 결국에는 이게 오리지널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게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회사에서 그 현대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기타를 맞아, 가지고 맞아요. 계속 개조하고 개조하고 하다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그런 커스텀 브랜드들한테 뭔가 이렇게 무언의 말을 하는 듯한 기타인 것 같고 그리고 듯한. 지금 이 두 기타 쳐보 실제로 쳐보시면 정말 치기 편합니다. 팬더 기타가 치기 편하다. 이거는 그쵸. 뭐 말도 안 거. 말도 안 거. 그래서 팬더 다우 뭐 그래서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그렇게 커스텀 이제 뭐 타브랜 뭐 존스 타일러 뭐 저 다 뭐 적혀 있잖아요. 물론 다른 계열을 가는 애들 있죠.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기타들 있지만 근데 그런 계열을 가진 기타리스트 보면 뭐 다 보면 뭐 아 기타리스트인데 기타 회사 보면 팬더의 사운드를 추구하지만 뭐 좀 더 뭐 연주하기 쉬운 걸 원했었고 뭐 그 당시 때 하다가 뭐 기타 뭐 픽업 이런 것도 뭐 배선도 다시 감아보고 뭐 좀 개조도 해보고 하다가 뭐 결국 그래서 나온 그 뭔 기타로 했냐는 거지 팬더 스타트 캐스터 오리지널은 팬더다 예. 예. 이제 팬더가 이제 여기를 건드린 이상 이제 앞으로 정말 그 계속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치고 오르는 이 타 브랜드가 정말 본인들의 색깔이 없다면 이제는 정말 살아남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목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다른 타 그냥 커스텀 브랜드들 목재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꺼번에 확 사들이. 예, 그리고 저기 캘리포니아에 나무를 말리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자본이 달라요. 그쵸. 자본이 달라서 뭐 어떤 타 브랜드들의 넥 같은 거 내는 거 보면은 어쨌든 한숨만 나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넥으로 썼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는데 팬더는 역시나 양질의 나무를 아직도 기본적으로 잘 쓰고 있다라는 게 이 기타 보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돈 주고 사셔도 뭐 옛날에야 저희가 이제 MBS 뭐 커스텀 차 그렇게 그때도 귀했지만 지금 정도로 귀하지 않을 때는 양산형 USA 모델 많이 뭐 아유 씨 나무 뭐 이런 걸 써서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 급 되는 나무가 커스텀 샵 뭐 다른데 타 브랜드 커스텀 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무가 너무 귀해져서. 근데 어쨌든 역시 그냥 팬더랑 깁슨이 그냥 짱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점을 느꼈냐면 스트랩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 텔레캐스터가 이 정도가 된다면 텔레캐스터는 장르 한정적인 기타다라는 말 자체가 좀 무의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 그리고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클린톤이면 클린톤 드라이브톤이면 드라이브톤 유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진정한 범용 사운드도 연출되고 있고 팬더 특유의 그 DNA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연주자들한테 큰 환영을 받을 만한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던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오늘 두 대를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